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깻잎, 큰 깻잎 수국입니다. 바로 요즘 수국꽃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수국 몇 가지를 제가 다섯 가지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국 삽목 한번 해볼 건데요. 수국 삽목은 뭐 어찌 해도 잘 된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아이입니다. 먼저 조금 아무리 대충 한다 해도 그냥 이런 에탄올로 소독 한번 좀 해줄게요. 저 이게 키친타올 했습니다. 제가 다른 솜 꺼내기 귀찮아서 키친타올로 한 번에 맨날 제가 이 자주 쓰는 가위 한번 하고요. 이건 거의 형식이 가깝지만 제가 쓰는 칼도 한번 할게요. 최소한 내 예의 같아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꺾었잖아요.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파리 큰잎들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최소한의 잎들만. 지금 막 축축 쳐졌죠. 그 사이에 한 시간 정도 됐거든요. 꺾은 지가. 그럼 제가 이렇게 최소한의 잎만 남기고 이렇게 하고 끝을 예쁘게 가지런히 이렇게 꺾은 채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끝을 가지런히 이렇게 하면 약간 사선으로 할게요. 가지런히 깨끗하게 잘라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컵에 물 올림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굉장히 싱싱해지겠죠. 그러면 그때 꽂아줄 거예요. 요 상태로 그냥 할 거예요. 이 아이는 색깔이 좀 다르죠? 금일까요? 어떤 날씨 탓일까요? 제 생각에는 날씨 탓이지 않을까 싶어요. 뿌리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잎만 남기고 잘라줄 거예요. 사정없이 큰 잎들은 사정없이 잘라줘요. 수국이 정말 예뻐요. 요즘은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잎만 남겨둘 거예요. 맨 위에 순이랑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잎들이 많으면 그렇게 힘들겠죠.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가 많으면 에너지 분산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최소한의 잎만 남길게요. 나중에 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이파리도 그래도 크죠? 이렇게 잘라버려요. 이렇게 자를게요.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물에 담궈두면 금방 싱싱하게 좀 살아난답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깻잎이죠. 그때에 꽂아줄게요. 흙은 그닥이 바닥에 꽂아도 잘 그냥 흙에 화단 흙에 꽂아도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물올림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놨는데 아주 싱싱해졌습니다. 빳빳해졌습니다. 그죠? 이게 쭉 처진 게 하나도 없죠. 이 큰잎도 보세요. 이렇게 생생해졌어요.
이 깻잎만 안 해도 완전 싱싱해졌죠. 여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꽂아줄게요. 그러나 이 깻잎도 너무 커요. 여기 자를게요. 예, 옆에 이거 아까 제가 잘랐죠? 이렇게 자를게요. 최대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저 뿌리 내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밑에 배수층을 제가 깔았어요. 근데 위에는 상토예요. 일반 상토. 장마철에 오히려 삽목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줄게요. 약간 굵으니까 약간 넉넉하게. 이렇게 조금 깊다 싶게 꽂아 줄게요. 그 옆에 잎 자른 그 자리에서 또 뿌리가 나올 수 있죠. 요 화분에는 세 개를 같이 심으려고요. 굵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요. 구멍을 좀 크게 만들게요. 이게 제법 굵어야 수국이 줄기가. 이렇게 해주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씩 해줄게요. 이렇게 사이가 뜨지 않도록, 공간이 뜨지 않도록 토닥토닥. 구멍을 만들어 주고요. 이게 참한 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물은 미리 제가 물에 푹 담궈서 충분히 흙에 물이 스며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했고요. 네, 물을 심어준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줄게요. 이 뿌리 내리는데 요 흙과 요 줄기 사이에 너 공간이 뜨면은 바람이 들어가고 하면 아무래도 줄기 뿌리 내리는데 좋지가 않겠죠. 흙과 이 줄기가 밀착이 잘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덜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면 안 좋거든요. 삽목할 때. 가만히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표면이 살짝이 마른다 싶으면 그때 또 수분 공급을 해주고요. 요즘은 공중 습도가 굉장히 많은 때잖아요. 그래서 그냥 표면이 살짝이 마른다 싶으면 다시 물 공급을 해주고 반그늘이에요. 햇빛 거의 들어오지 않는 반그늘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자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삽목 5가지를 했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해보고 꽂아보고 그 성공하면 굉장히 즐겁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